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저 그 542페이지 환매, 그죠? 환매. 542페이지. 무슨 매? 환매. 542페이지, 그지? 그럼 뭐, 항상 그 제목이 나오면 제목 뜻은 기억해야 된다, 그지? 안에 내용보다. 환매는 여러분 그죠? 민법에도 내고 등기도 내는데, 그지? 요 갑과 을이 있는데 누구 집이다? 을의 집을 누구한테 파느냐 하면은 갑에게 판다 말이지, 그지? 그럼 요거는 무슨 도인? 매도인. 요거는 뭐? 매수인, 그지? 매수인. 근데 만약에 그 팔면서 집을 팔면서 매도인이 야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파는데 아버지 유산이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꼭 사고 싶다. 다음에 내한테 팔아라. 하니까 무슨 K? 오케이. 그걸 무슨 특약이란다? 환매 특약이란다. 예? 팔면서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사겠다. 어? 무슨 특약? 환매 특약. 이 등기에서도 시험 문제 나온다. 민법에도 있고 등기법에도 있으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어디서? 등기법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매도인이 팔면서 환매 특약을 해놓은 경우는 나중에 매도인이 지금 이제 팔면은 물건 누가 가지고 있고 빨리 매수인. 그럼 누가? 매도인이 환매권자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권자? 환매권자. 그래서 앞으로 환매권자다 하면 누구? 매도인. 팔면서 특약을 해놨단 말이지. 그럼 나중에 환매권자가 매도인이 뭐 하세요? 매수인한테 뭐 하세요? 파세요. 하면은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예?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파세요. 하면은 되지만, 근데, 자, 매도인은, 매수인은 만약에 샀다, 그지? 매매 계약으로 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매수인이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새로 산 사람을 양수인 거지. 그래서 매수인은 일단 자유롭다. 뭐 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매수인 자기 집에다가 무슨 물건도 제한 물건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서 매수인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어쨌든 매도인이 팔면서 무슨 시에? 요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시에? 동시에 환매 특약 해야 되는데, 예? 동시에 안 한 특약은 위험무효, 무효. 그래서 환매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것은 무슨 시에? 동시에. 판매 특약을 해놓은, 뭐 하면서, 매매 계약함과 무슨 시에? 동시에. 그래서, 만약에 동시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환매 특약했다 하면은 위험무효, 무효. 등계수도 잘 나온다. 무슨 건 이전하고 난 뒤에? 소유권 이전하고 난 뒤에 다시 환매 특약 등기 신청했다 하면 위험무효, 무효. 그래서 등기가는 무슨 카? 각카. 무슨 카? 각카. 접수해가지고 접수를 반려하는 걸 무슨 카? 각카.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머릿속에, 그러면 이렇게 팔았다가, 됐습니까? 다시, 예? 사가 올 수 있는데 이걸 환매권이라는데, 됐습니까? 예. 근데 요것처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 요렇게 팔았다가, 야 다음에 내한테 팔아라. 너가 팔게 되면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그걸 뭐라 하냐면은 재매매 예약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환매와 재매매 예약은 구조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럼 뭐가 다른가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환매는 환매에서는 그지? 환매에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은 뭐 무슨 매매 예약? 재매매 예약하고 구조는 같은데 다른 게 뭐가 다른가 하는 거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지? 환매는 뭐? 환매하고 재매매하고 구조는 같다 다르다? 같다. 팔았다가 야 다음에 너 팔게 되면 내한테 팔아라. 무슨 케이? 오케이. 그걸 무슨 매매야? 재매매야. 그지? 그럼 사가오면은 환매하고 구조가 같잖아요. 그래서 환매와 재매매하기 뭐가 다른가? 그게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딱 나오는 거. 요 무슨 건? 무슨 건? 환매권의 승질. 환매권의 뭐? 승질. 요거 잘 낸다. 자, 들어간다, 이게. 환매권의 승질은 1. 무슨 건? 채권이다. 무슨 건? 채권. 여러분, 채권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알잖아요.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걸 채권이라노?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건? 채권. 그지? 그러면, 요 환매권은 채권인데 오직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냐면은 누구 판 누구한테만 매수인.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팔아 버렸다. 제3자에게는 환매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 무슨 기? 등기. 그치? 채권인데 제 두 번째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예? 뭐 할 수 있다? 등기. 아까 좀 만약에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 제3자에게는 환매권 주장한다, 못한다, 빨리? 못한다. 와, 채권이니까. 근데 대항하려면은, 제3자에게도 주장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지? 그럼 등기하는데 요거는 무슨 등기로 하냐면은 부기등기로 한다.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양도 상속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속 가능하다? 양도 상속 가능하고. 자. 그럼 만약에 아까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매수인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 제3자에게 환매권 주장한다 못한다 원치? 못한다. 근데 뭐 하려면은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그지? 그럼 등기하는데 무슨 등기? 부기등기 해놨잖아. 그지? 그럼 환매권 계약하면서 뭐까지 해놨다? 등기. 그럼 또 환매권 이전할 수 있다. 요 양도. 뭐 할 수 있다? 이전. 그러면 환매권은 처음 할 때 무슨 등기로 해놓는다? 부기등기. 그러면 환매권 양도는 이전 등기잖아요. 양도는 이전은 같은 말이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 등기법에서 소유권 이전은 뭐?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뭐? 부기. 하니까 요거는 뭐? 환매권 이전 등기는?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하노? 부기등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부기부기. 무슨 기? 부기부기. 요거는 환매권은 부기등기인데 부기등기의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은 주 소유권 이외의 이전은 뭐? 부기니까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그런가? 요거 무슨 기? 부기부기. 그치?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 무슨 건?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되고 되겠습니까? 무슨 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방적이잖아요. 파세요 하면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건 무슨 건이랍니까? 형성권이라는 거지. 무슨 건? 형성권.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저번 주에 우리 했을 때 매매약. 무슨 예약? 매매약. 매매약은 우리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슨 약정으로 본다? 일방예약, 그지? 계약체결합시다 하면 예약한 사람이 계약체결합시다 하면 바로 무슨 시? 즉시 계약이 성립하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서는 뭐만 있으면 되냐 하면은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환매권은 아까 형성권 일방적이라 했잖아, 그지? 채권이지만. 그러면 이 말로만 가지고 안 되고 대금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행사해. 여섯 번째, 실제로 매매 대금과 비용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행사해서 제공하면서 뭐 한다? 행사. 의사 표시만 가지고 안 되고. 그럼 요것처럼 실제로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행사해야 되는 거 어떤 거냐 하면은 요거 같이 잘 낸다. 저번 주에 우리 한 거 해약금. 무슨 금? 해약금. 해약금은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100 포기하고 무슨 옥게 자유롭게. 근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지하는 경우는 실제로 배액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요것도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같이 잘 낸다.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번주에 한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시가 하기 전에, 그죠? 자, 어쨌든 요거 잘 내고. 무슨 끈의 성질? 환매 끈의 성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환매 특약이 하나도 매수인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고, 무슨 물건도 설정할 수 있다. 제한 물건도 설정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잖아요.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잖아요. 등기법에 중요하다. 민법에 있는 건데 등기법에서 이야기한다. 무조건 시험 문제다. 자, 팔았다가 사가오잖아요. 팔았다가 사가오는 걸 무슨 매매약? 재매매약. 같다, 구조가. 그러면 차이점은 뭐가 다른가? 그거 시험 문제 출제한다. 무슨 매와? 환매와. 무슨 매매약? 재매매약. 자, 첫째, 시기인데. 무슨 기? 시기인데. 여러분, 환매는 요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된다. 아까 요 시험 문제 잘 나온 데 있잖아요. 그치? 동시에 안 한 뭐 계약은, 환매 특약은 유효무효? 무효. 그 다음 또 만약에 등기, 아까 부기등기로 하는데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특약 등기도 유효무효? 무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기인데, 요거는 팔면서 무슨 건 이전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과 무슨 시에,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무슨 특약? 환매 특약 해야 되고,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특약은 유효무효? 무효.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요거는 아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여러분, 요 환매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 안 하면 아까 오직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다. 빨리 매수인. 그지? 그러면 만약에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버렸다, 제3자에게 환매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지? 무슨 권이기 때문에? 채권. 근데 대항하려면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가격. 가격은 매매 가격, 팔 때 가격 플러스 비용을 어떻게? 넘지 못한다. 뭐 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환매 특약 등기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사항 하면 요거, 매매 가격과 비용, 요거 잘 낸다. 됐습니까? 요거는 원칙 넘지 못한다. 원칙.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하더라도 막 무제한적으로 가격을 늘릴 수 없고,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것은 아까 요거 무슨 시에 빨리? 동시에 하고 꼭 기억한다. 그 다음 기간, 요거 잘 낸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 넘을 수 없고. 자, 근데 요거 굉장히 잘 출제하는데, 그럼 요 한매에서는 딱 넣은 거 요거 하고, 됐습니까? 요 가격 넘을 수 없다 하는 거 하고, 요 딱, 그지? 그 다음에 요 기간, 기간은, 요 한매권 기간은, 요 기간은 뭐 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뭐, 갱신할 수도 없다. 그지? 그럼 처음에, 맨 처음에 할 때 몇 년까지 할 수 있단 말이고, 5년. 그지? 그럼 만약에 여기 계약하면서, 판매 기간을 2년으로 해놨다. 몇 년? 2년. 2년 땡 지났다. 2년 안에 사가 와야 된다. 2년 땡 지났다. 완전히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매수인. 몇 년 땡 지났다? 2년. 그럼 아직 5년 안 됐으니까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갱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처음 할 때 몇 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5년. 처음에 굉장히 길게 할 때. 근데 이제 처음에 2년 했다, 2년 땡 지나면 완전히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만약 2년 했다, 그럼 2년 안에 환매권 행사해야 되고, 2년 땡 지났다, 완전히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매수인. 그치?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잘 낸다. 근데 이제 재매매약하고 환매하고 똑같잖아. 그지? 근데 요 재매매약은 팔고 한 1년 있다가, 야, 다음에 너가 집을 팔게 되면 내한테 팔아라 하니까 매수인이 무슨 케이? 오케이. 그걸 무슨 매매약? 재매매약. 그래서 재매매약은 시기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팔고 한 1년 있다가, 야, 내한테 팔아라. 무슨 케이? 오케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그 다음에 요거는 가등기로 한다. 요거는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러면 요거는 가격 제한 없다. 뭐 없다? 가격 제한 없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얼마에 팔았건 간에 다시 뭐 재매매 약할 때는 기간 뭐 가격을 2억, 3억, 4억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재매매 약은 거의 제한 안 받는다. 기간도 제한 없다. 기간도 뭐 없다? 제한 없다. 그래? 그래서 주로 재매매 약은 어떻다? 자유롭지만 판매는 딱 어떻게 많이 제약을 받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요거 등기에서 잘 내는데 요거 등기에서는 아까 기간은 등기 안 해도 관계없다. 기간 등기 안 하면 몇 년? 5년. 그치? 기간은 절대로 절대적 등기사항 없다. 등기법에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몇 년 넘을 수 없고 5년 넘을 한 번 정했다. 뭐 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서 판매는 끝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꼭 요거 기억해야 된다. 요거. 의사표시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자 의사표시만으로 한매권 행사할 수 있다 OX X 의사표시 외에 실제로 뭐 하면서 제공하면서 그런 거 기억한다 그지?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교환은 막 그냥 교환은 여러분 돈 대신에 뭐 주노 돈 대신에 매수인이 돈 대신에 뭐 다른 재산권 다시 돈 대신에 무슨 재산권? 다른 재산권. 그러니까 만약에 한쪽의 재산권과 상대방의 재산 가격이 차이가 나면은 물건 적은 가격이 적은 물건이 가진 사람이 뭘 준다? 보충금 준다. 무슨 금? 보충금. 그지? 어쨌든 가격 차이 나면 한쪽에서 물건 가격을 가격이 적게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이 비싼 물건을 받고 적은 가격의 물건을 주면서 무슨 금을 준다 빨리? 보충금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그럼 보충금을 줘도 여전히 뭐다? 교환이다 무슨 금을 줘도 교환이다? 보충금 근데 보충금에 관해서는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 다시 자 보충금 교환에서 한쪽은 물건 주고 한쪽 물건 주는데 한쪽 물건은 예를 들면 만약에 이거 그죠? 저도 이거 안 쓰고 있었거든. 말로 하면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 아무리 쉬운 거라도. 그래서 막 적거든. 또 많이 적으니까 많이 적는다고 또 난리치더라. 이게. 어떤 선생님 그냥 차가는데 선생님은 계속 적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적기 싫으면 안 적으면 되지. 그걸 선생님 보고 못 적게 한다. 이게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거지. 왜? 자기는 자기 안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막 선생 적는 걸 가지고 천일생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 적는다. 자기 안 적으면 되잖아, 그지? 근데, 괜히 남 그거 하는 거는. 잘했네. 갑의 물건은 얼마고, 갑의 집과, 됐습니까? 을의 집을 만약에 교환하는데, 뭐 하는데? 교환하는데, 갑의 집은 2억이고, 을의 집은 1억 어떻게? 5천이다 말이지. 그러면 요 을은 갑의 집을 받고 자기 집 주잖아요. 맞잖아요. 그지? 이게 교환이거든. 근데 갑은 얼마짜리 집 주고 2억짜리 집 주고 얼마짜리 집 받았다. 1억 5천짜리 받았죠. 그러면 갑은 얼마 손해고? 5천. 그러면 이제 을은 그렇게 얼마? 야, 내 집은 뭐 1억 5천으로 계산하고 자기 집은 2천으로 2억으로 계산하면 2억짜리 집 주고 1억 5천 받으니까 갑은 손해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계약하면서 야 너 그 집은 가격이 적게 나가니까 얼마 돈 더 지불해라. 5천. 이걸 무슨 금이란다? 보충금이란다. 예? 무슨 금? 보충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물건 교환하면서 돈 줘도 여전히 무슨 매? 아 무슨 교환이 뭐다? 교환이다. 무슨 한? 교환인데 단지 요 물건 돈 주는 거에 관해서는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요걸 무슨 금이란 말 쓴다? 보충금. 보충금에 관해서는 뭘 적용한다? 매매 대금 규정을 적용한다. 그거 기억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차로 넘어갑니까? 임대차로 넘어갑니다. 무슨 차? 임대차. 자, 임대차는 우리 그죠? 앞에 저번 달에 들었던 사람들은 뭐 대충 알고 있는데 한번 보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그죠? 무슨 차? 임대차. 그치?
여러분 임대차 몇 문제 나오노? 한 개 아니면 몇 개? 두 개. 근데 딱 정해져 있다. 뭐 했다? 그래서 임대차는 우리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임대차는 여러분이 쭉 꺼져 지금까지 새로운 게 아니라 했던 거 뭐 한다?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뭐 한다? 정리. 자, 그럼 들어가는데 뭐를 정리하느냐 하면은, 자, 무슨 차? 임대차의 구조. 그럼 두 번째, 임대차의 종류.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무슨 차 구조? 임대차 구조와 임대차 뭐 종류. 임대차 종류 몇 개 있노? 네 개. 그지? 임대차 종류 몇 개? 네 개. 네 개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거든.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딱 이렇게 다른 것도 지금 해야 되니까, 그지? 이제 또 한번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 뭐냐면은 임차권의 양도와 무슨 대, 전대,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요 세 개만 볼 건 지고 있으면 된다, 임대차는. 몇 개만 지고 있는다? 세 개. 그지? 자, 그럼 임대차 구조는 여러분 많이 했다, 우리. 그럼 이때까지 한 거 정리한다 생각하면 된다. 임대차 구조는. 자, 여러분, 갑집에 을이 무슨 차이? 임차인. 요건 무슨 대? 임대인. 소유자를 무슨 대인이라노? 임대인. 꼭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임대인은 무슨 자가, 저번에 유치권 할 때 했죠, 그지? 임대인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낸다. 임대인은 반드시 소유자가 소유자여야 된다. 안 그러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OX? X. 다시, 임대인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좋다. 차임을 주는 대신에 우리 다 했던 거다. 이제 자, 차임을 주는 대신에 전부 다 누가 책임집니까? 빨리 임대인. 그지?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게 해줘야 할 무슨 적 의무? 적극적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현상유지 의무. 자, 현상유지 의무, 현상유지 의무, 수선 의무 누가 진다? 누가 진다? 빨리 임대인. 그래서 자, 수선 누가 수선한다? 빨리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 그래서 결국 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 필요비.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사안 청구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결국 그러면 현상 유지 의무, 수선 의무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한다? 빨리 임대인. 임대인 비용 부담 의무. 됐습니까? 예, 임대인 부담 의무. 요, 결국 이 현상 유지 업무 수선 업무는, 현상 유지 업무 수선 업무는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노? 빨리. 비용하고 연결되잖아요. 비용은 100% 무슨 규정? 빨리.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누가 수리해야 되는데? 빨리. 임대인. 누가 수리하고? 임차인이 수리하고, 임차인은 비용 청구할 수 없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걸 늑자로 뭐라노? 원상복구. 다시 무슨 복구? 원상복구, 원상회복. 이런 말로 하면은 비용 청구 못한다. 누가 수리한다? 빨리 임차인.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하고 비용을 포기한다는 약정으로 본다. 이렇게 한다. 늑자 무슨 회복? 원상회복, 원상복구. 이런 단어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그럼 또 이것도 또 중요하다. 원칙은 누가 비용, 누가 수선하노? 임대인. 그지?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 뭐? 종료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민법은 막 한 개, 민법 등기법이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 하면은 용어를 한 개 용어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바꾸거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필요비 하면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시 딱 한번 맞출 수 있거든. 됐습니까? 근데 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오지. 그게 문제지. 그럼 필요비는 다른 말로 바꿔봐라. 빨리. 갑이 을에게 어쩌고 저쩌고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필요비를 다른 말로 빨리 바꿔봐라. 민법은 막 이 단어가 풍부해야 되는데. 필요비. 필요비 다른 말로 바꿔봐라. 보존. 수리, 수선, 유지.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내게 뭐 보존, 수리, 수선, 유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슨 비? 필요비. 언제? 지출 즉시. 됐습니까? 필요비를 어떻게 어떤 말을 쓴다? 빨리. 보존, 수리, 수선, 유지 이런 말을 쓴다. 그런 게 이제 잘 나온다. 그거 잘 나온다. 꼭 나온다 이게. 다른 데서. 그 다음에 유익비는? 유익비는 뭐라고 쓰노? 계량, 개선 이런 말을 쓴다. 이게 뭐? 계량, 개선. 에든 계량하였다 하면 무슨 비? 유익비. 다시 뭐? 계량, 개선. 그치? 그런 거. 잘 된다, 요거. 자, 그래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빨리? 임대인. 근데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원상 복구, 원상 회복하기로 약정하면 비용 포기하기로 한다는 특약으로 본다. 그러면 비용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럼 다시 원칙적으로 비용 누가 부담한다, 빨리? 임대인. 그냥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 뭐? 종료시. 근데 아까 원상복구, 원상회복 이런 말 들어가면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또 그거 하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누가 부담하는데 빨리? 임대인. 근데 처음부터, 근데 판례가 또 특이한 게 있다. 판례가 비읍시읏. 금방 뭐랬노? 다시, 금방 뭐랬노? 비읍, 시읏, 시읏은 처음부터 누가 수선하느냐 하면은 임차인이 수선한다. 됐습니까? 다시 금방 뭐랬노? 비읍, 시읏, 시읏. 그걸 어떻게 하냐? 판례. 무슨 애? 판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되겠습니까? 너 시험 문제 나온다. 잘 나온다. 뭐, 다시 금방 뭐랬노?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일 때는 누가 무조건 수선한다? 빨리 임차인. 그는 임대인은 수선 업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런 거 잘 나온다. 그런 거 팔래. 벌써 그게 안 되나? 뭐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뭐 사소한 것인 경우는 누가 수선한 의무가 있다? 임차인. 처음부터. 판례가 형광등 이런 거 주택 같은데 형광등 이런 거 누가 고쳐야지? 임차인. 그치? 되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우리끼리는? 비업 시옷 시옷. 아,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 침해 시. 제3자 침해 시. 침해를 제거해 줄 의무. 제거해 줄 의무. 제거해 줄 의무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중요하지. 자, 임차인은 물리적으로는 손대고 있어도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지? 무슨 권은? 임차권은 임대차는 계약이고 임대차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물권, 채권? 채권.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그지? 그럼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어도 이론상 시험은 뭘 가지고 내놔? 이론을 가지고 내놔? 실제 내놔? 이론. 이론이 오리지널이다. 실제는 뭐, 가리지널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은 무슨 진화를 가지고 내놔? 근데 여러분은 막 가리지널 알고 있으니까 오리지널이 기억이 안 되거든. 무슨 진화도 모르면서, 오리지널 모르면서 막, 어떻게 몰라? 그냥 밖에서. 그게 아니다. 시험은 무슨 진화를 가지고 낸다? 오리지널 가지고 낸다 말이지. 이론. 판사는 오리지널. 그럼 물리적으로는 손대고 있어도 이론상 임차인은 채권이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쓴다? 빨리. 임대인. 많이 했잖아요.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처음 하는 것처럼 껌뻥껌뻥하면 미쳐버린다 이승경. 됐습니까? 자, 물리적으로는 뭐하고 있어도 손대고 있어도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왜? 채권이니까. 많이 했잖아요. 오늘 하는 거는 오늘 임대차는 그냥 정리다. 전세권하고 지상권에서 했던 정리다 말이지. 그래서 임차인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빨리. 임대인. 그래서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뭐 없이는 동의 없이 양도 전대 어떻게 한다? 금지. 그지? 양도 전대 금지.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그럼 원칙적으로 양도 전대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누가 직접 써야 되고? 임차인. 그러면 만약에 양도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뭐를 얻어서 빨리 동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무슨 반 위반 시험 문제 나 잘 나온다 요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비용을 가지고 잘 내고 비용. 그 다음에 뭐 양도와 무슨 대 전대. 그치? 금방 비용은 다 끝났다. 비용은 원칙 누가 부담한다 빨리 임대인. 그러나 아까 비업 시어서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근데 원칙은 비용은 누가 부담하지만 임대인. 그래서 무슨 복구 원상 복구 원상 회복 이런 말을 하면은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고 누가 부담하고 임차인.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없다 포기한 거로 본다 하는 약정. 그지 그거 하고 자 그다음 좋다. 원칙적으로 자 저번에 우리 했잖아 요거 잘 된다 요거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습니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유치권 행사하고 돌려줬다 몇월 안에 돌려받았냐면 6월 안에 돌려받아야 된다. 요 3단계 꼭 기억한다. 비용 되겠습니까? 예. 다시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나서도 안 주면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몇월 안에 돌려줘야 6월 아야 아 6월 안에 받아야 된다. 유치권 행사하고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돌려줬다 임대인이 반환 받은 날로부터 몇월 안에 비용 받아야 된다 빨리 6월. 6월 안에 못 받았다 비용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제척 기간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해야 된대게. 아, 그거 자 근데 이제 요거 갑을병 할 때 어렵게 나오면 잘 된다. 근데 자 끝나고 나서 안 주면 무슨 건 행사 유치권 행사. 그럼 단순히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면은 사용료 안 준다 됐습니까? 근데 뭐 계속 뭐 하면서 빨리 사용하면서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는 무슨 요는 줘야 된다? 사용료. 그런 거 이제 가지고 기억합니다. 요게 임대차 구조. 그럼 임대차 구조에서는 요 비용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뭐를 가지고 출제한다? 비용. 하고 양도 전대 금지. 그건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차 구조로 간다? 임대차 구조. 무슨 차 구조? 임대. 오늘 학원에 와서 배운 거 뭐 배웠노? 판매, 재매매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생각나는 거 비업, 시어, 시어 중요하잖아요. 아니, 특이한 거 기억하고 있어. 기억해야 된다. 절반은 기억해야 된다. 기억 안 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 못한다. 어? 원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데 임대차에서? 임대. 비업, 시어, 시어는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그렇지. 그렇게 그 한 개만 알아도 이렇게 쫙 그 머릿속에 체계가 선단 말이지. 기본은 외워야 된다. 아 이게 뭐 어른들은 이해 백날 이해해봐라 시험 생각 안 나면 끝이다. 기본은 절반은 이해 절반은 암기. 항상 기억해야 된다. 기억은 어떻게 하는 게 기억이고 반복. 그렇지. 반복이 실력이 뭐. 반복 늘 이야기하잖아. 자 그 다음에 무슨 차 종류 임대차 종류 무슨 차 종류 임대차 다 행거다. 행건데 임대차 종류는 그죠? 몇 개 있습니까? 빨리 네 개. 그지? 우리 민법상 임대차 행거 다 했는데 뭐 아예 안 해도 된다. 민법상 임대차 이게 오리지널 무슨 칙 원칙. 그죠? 그 다음에 토지 빌려가지고 건물 지은 거. 뭐 빌려가지고? 토지. 그럼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핵심 단어, 뭐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그 다음 주택, 상가. 그지? 요 네 개 있잖아. 그지? 몇 개? 네 개. 저는 뭘 강조합니까? 막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템을 강조하노? 시스템. 그지?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세 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지? 요 세 개는 뭐 할 수 있고, 비워줄 수 있고, 요거는 뭐, 비워줄 수 없고. 그지? 자꾸만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자꾸만 하면 다른 걸 못 하거든.
그러면 자, 오 선생님 이제 들은 것 같아, 그지? 오 들은 것 같아. 근데 중요하다. 근데 이건 갑의 토지를 누가 어리장기간 빌려가지고 뭘 지었다? 건물, 그지? 건물 또는 뭐 수목 또는 뭐 염전 이런 걸 되겠습니까? 자, 기타 공작물인데, 자 그러면 갑의 토지에 어리장기간 빌려가지고 뭘 지었다? 건물 지었다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요 을은 건물의 소유자면서 무슨 차인? 임차인. 그럼 요 임차인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노? 요 임대차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무슨 건? 빨리 지상권. 그지? 무슨 건? 지상권. 그지 않아요? 지상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럼 요거는 무슨 차인? 빨리 임차인. 요거는 무슨 대인? 임대인. 시스템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이 뭐하고 빨리 기간이 만료하고 무슨 존하면은 현존. 요거 꼭 시험 문제 나온다. 잘 나온다.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뭐 할 수 없다. 빨리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토지에 뭘 투하했다? 자본. 투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첫째 무슨 청구권이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그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요 청, 말 그대로 요거는 무슨 건? 청구권. 청구권이라는 말은 임대인은 무슨 택할 수 있다? 선택. 뭐 합시다? 계약 갱신합시다. 하니까 갱신을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사세요. 하는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무슨 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건? 빨리 형성권. 그지?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이라는 것은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사세요 하면 무조건 매매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하고, 시, 가격은 행사 당시의 무슨 가? 시가라는 게 팔립니다. 무슨 가? 시가라는 게 팔립니다. 여러분은 이론이 베이스가 확실하면 판례 필요 없습니다. 다 됩니다. 뭐 판례 그대로 나온 게 가벌병으로 나오거든. 무슨 뭐만 확실하면 뭐만 확실하면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판례가 이론하고 관계 없는 게 판례 아니거든. 근데 뭐 사람들은 판례만 하라고 문제 못 맞춘다. 무슨 템? 판례 한 천 개 해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거 한 개. 전부 다 갑을병으로 바꾸는 거. 갑을병으로 바꾸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뭐 이론, 무슨 템, 시스템. 이론 시스템 아니면 판례 없이 그냥 다 맞춘다. 요거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판례입니다. 금방 요거는 요 지상물 매수는 뭐 하지 않다. 뭐 하지 않다. 빨리 까다롭지 않다. 그래? 뭐 하지 않다. 까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임대차에서는 무슨 세금만 있고 사세요만 있고 수거에 가면 임대인이 무슨 세금은 없다. 파세요는 없다. 그러나 지상권에서는 몇 개 다 있다. 두 개. 물건은 몇 개? 두 개. 물건은 두 개. 채권은 한 개. 물건은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물건은 몇 개? 두 개. 채권은 몇 개? 빨리 한 개. 무슨 세요만? 사세요만. 뭐 하세요만? 사세요만. 지금 됐습니까? 예. 하는데 요거는 뭐 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지금 누가 지금 사세요 합니까? 빨리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그지? 사세요 하는데 사세요 하면은 자 요거는 처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또는 매수와 뭐 없이 관계없이 매수와 뭐 없이 관계없이 전부 다 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지금 그럼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사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지? 무슨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에게 뭐 하세요? 사세요 하잖아요.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도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아까 가격은 행사 당시의 무슨 가? 시가. 그게 판례다. 뭐 판례 수습 시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뭐 없이 관계없이 지상권 할 때 다 했다. 그 보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됐습니까? 사세요 할 수 있고 네 번째 경제적 가치 유무와 무없이 관계없이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요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는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인데 특히 조심해야 될 건 지상물 매수는 몇 개만 있다 빨리 한 개. 누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슨 세요? 사세요. 수거하면 임대인은 무슨 세요는 없다. 파세요는 없다. 근데 지상권은 몇 개 다 있다? 두 개. 그치?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요 세 개는 뭐 할 수 있다? 비워줄 수 있다, 이게. 뭐 할 수 있다? 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청권이 없다? 계약 갱신 청권이라는 게 없다. 권리로서 계약 갱신 청권이 없고, 갱신은 하되, 뭐로? 합의로 갱신. 뭐로 갱신? 합의로 갱신하고, 뭐로 갱신? 합의로 갱신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부속물 매수 청권이라는 말씀다.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권. 여기서도 마찬가지 채권이기 때문에 몇 개만 있다? 한 개. 그럼 전세권은 몇 개 있다? 두 개. 전세권도 부속물, 임대, 요 세 개도 뭐, 요 민법상, 요 뭐 주택상가는 딴, 아니까 요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부속물 매수 몇 개? 한 개. 전세권은 몇 개? 두 개. 임대차는 몇 개? 한 개.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뭐 하세요? 사세요만 되게. 근데 전세권은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떼가면은 설정자가 뭐 하세요? 파세요도 할 수 있대. 어디에서 그렇다? 전세권. 그치? 물건. 간단하게 무슨 건? 물건. 몇 개? 두 개. 요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몇 개? 한 개. 그치? 자, 근데 요것도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인데, 됐습니까? 자, 요거는 어떻다? 어떻다? 까다롭다. 까다롭다는 말은 뭐가 붙는다? 빨리! 조건. 몇 개? 세 개. 소유자 동의 또는 소유자로부터 이사 올 때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됐습니까? 이면서. 두 번째, 무슨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 그럼 요거, 갑을병으로 나오면 독립성은 어떤 게 독립성이 있다, 없다, 뭐 어떻게 판단하노? 기준. 어? 떼어서 다른 데 가서 설치할 수 있다. 무슨 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 떼어도 다른 데 가서 재활용 못한다. 무슨 성이 없다? 독립성. 딱 한 개만 내어놓는다. 항상 전형적인 거. 베란다 하면 무슨 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그럼 조명시설 하면 무슨 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 그럼 베란다 설치했다. 임차인이 무슨 다? 베란다. 무슨 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유익비로 간다. 요거는 무슨 성이 없으면은, 독립성이 없으면은 무슨 비로 간다? 유익비 산청권으로 간다. 예? 무슨 비로 간다? 유익비. 독립성이 있어야 부속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한 경우라야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세 개 잘 나옵니다. 자, 비워줄 수 없는 토지 임대차, 계약 갱신 지상물, 비워줄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요 세 개는,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세 개는 무슨 규정? 가인 규정. 그래서, 계약 갱신 인정하지 않고 지상물 철거하기로 한다는 약정 유효무효? 무효. 부속물 매수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하면 유효무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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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예외가 있다. 아까 비업 시어처럼. 원칙은, 그래서 그 항상 나올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말 한다. 무슨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규정? 빨리 가인 규정 하고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인정하지 않고 철거하기로 한다는 약정 하면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그럼 여전히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있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고 금방 뭐랬노? 차임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고 기간을 뭐 장기간으로 하여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토지의 투한 자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거든. 그래서 기간을 무슨 기간으로 하여 장기간 차임을 뭐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여 임차인이 토지의 투한 자본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런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 인정하지 않고 철거하기로 한다는 약정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뭐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노? 두 개.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두 개. 또 그렇지. 그런 건 딱 적어놔야지. 장기간 파격적 저렴. 필기는 그렇게 하는 거다. 다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계약갱신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세 개는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슨 규정? 가인 규정.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요거 잘 냅니다. 시험에. 꼭 기억하고. 요게 무슨 차이 종류? 임대차 종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들어갑니다. 시험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고 아니가 나온다, 그렇지? 딱 핵심만 이야기해 주잖아요. 구질구질한 거 이야기하잖아요. 뭐 시험 합격하면 뭐 이게 필요 없지, 그죠? 이거는 이제 뭐 근데 시험에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집에 가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집에 가서 동영상 꼭 들어야 되게. 동영상 한번 듣는 게 책 한번 읽는 거, 세 번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시, 동영상 한번 듣는 게 책 몇 번 읽는 것보다 세 번. 그래서 동영상 한 세 번 듣고, 그럼 동영상 세 번 들으면 책 몇 번 읽은 거하고 똑같노? 아홉 번. 그러면 이게 돌아간대, 이게. 세 번 들으면은 책 아홉 번 읽은 거하고 비슷하다. 책은 읽어도 띵하다. 책은. 그래서 책은 원래는 이제 책이 학원에 다녔을 때는 뭐가 기본이냐면 칠판이 기본. 무슨 판이 기본? 칠판. 책은 참고, 보조, 필요할 때. 근데 막 사람 어른들은 막 책에 막 미친다, 이게 책. 그럼 책 버리고 책 없애라 그러므로 오 이런데 이게. 그럼 제일 시험은 뭐가, 그러면 공부할 때는 무슨 판이 기본? 칠판 하고 책은 참고인데, 됐습니까? 책은 참고고 보충이고 이러는데, 시험은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내 머리만 들고 가는 거예요. 뭐 책이든 칠판이든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들어 있게 하는 방법은 뭐고? 이해와 암기. 뭐와 암기? 이해와 암기. 이해 백날 해도 암기 안 하면은 시험장에 못 써먹고, 암기만 해도 이해 안 하면 그것도 응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 항상 뭐 어느 한 개만 강조했다 그건 안 된다. 그냥 여러분들은 막 이해거든. 이해 뭐 백날 해도 뭐 안 하면은 암기 안 하면 안 된다. 딱 나와야 된다 이게. 어, 딱 외우면은 빡 나와야지. 비워줄 수 없는 토지 임대차 하면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비워줄 수 있다 부속물 매수. 그럼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임차인이 부담했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유비 뭐 종료시. 근데 비업 시었으면 처음부터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 그치. 이런 게 딱 기억해야 돼. 자꾸만 집에 가서. 그래서 반복하고. 그러면 임차권의 양도와, 자, 근데 전대인데, 요 양도는 여러분 전세권에도 할 때 이야기했지만 양도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양도는 잘. 무슨 권은 양도는? 임차권은 와. 응? 양도는 뭐를 양도라 했노? 가르쳐 줬잖아요. 동일성 유지. 이게 이해지 뭐. 이해 별거 없다. 이해는 무슨 성 유지? 동일성 유지. 이게 양도다. 그럼 양도는 뭐가 양도고, 다시. 사람 교체. 무슨 교체? 사람,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와? 낼 게 없잖아요. 갑집에 어린 임차인이거든. 예를 들면, 임차인,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인데, 양도라는 것은 사람 교체. 뭐 교체? 사람. 사람. 요 무슨 차인 자리에? 임차인 자리에 누가 병이 들어가는 거거든. 병을 뭐라노? 양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 임차인은 빠지고, 누구?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아? 빨래 임차인. 그치? 무슨 성유지? 동의. 그럼 양수인은 누구한테 주장? 임대인. 뭐처럼? 임차인처럼. 전세권 양도도 했잖아요. 전세권 양도하면 생각나는 거? 집에 간다고. 내내 치킨.
무슨 치킨? 내내 치킨 했잖아요. 아니, 전전세가 내내 치킨이, 죄송합니다. 전전세가 내내 치킨이고, 양도는 사람 교체, 죄송합니다. 전전세가 내내 치킨이고, 되겠습니까? 요 사람 교체, 사람 교체. 무슨 교체? 사람 교체. 누구하고 똑같노?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노? 임차인하고 똑같이. 무슨 처인처럼, 누구처럼? 임차인처럼 누구한테 주장? 임대인. 누구는 빠지고? 임차인 빠지고. 그럼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임차인. 누구의 권리를? 임차인 권리를 그대로 누구한테 행사? 임대인.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거 있다 없다? 안 나온다, 원래. 그럼 여러분 전세권에도 양도 잘 안 된다. 근데 이제 전세권 이론 좀 몇 개 있고, 그 다음 나왔다. 거기는 아까 주로 이런 거 나오면 무슨, 가벌병으로 나오면 무슨 세로 나온다? 전전세로 나온다, 많이. 아까 전전세 하면 무슨 치킨? 내내 치킨. 그치. 기간도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전전세금도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도 뭐, 원전세금 기간 내에. 근데 양도는 하면 뭐, 잔존기간. 무슨 기간? 잔존기간. 그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를 가지고 내냐면은 뭐 전대. 무슨 대? 전대. 자, 그럼 자, 잘 봐라. 이제 이게 이해지 뭐. 이거죠. 뭐 올해 합격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합격해야지. 이제 시작했으니까 죽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합격합니다. 합격한다 안 한다? 한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요거 이야기했습니까? 얼령, 언령,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경상도니까, 무슨 령, 얼령, 무슨 령? 언어에도 영이 있다고. 뭐에도 영이 있다? 그래서 무슨 시, 무슨 시, 말 시, 핵심 단어 찾아라. 핵심 단어 찾아라 빨리. 시. 시. 그래서 말시 중요하거든. 말하는 대로 복이 온다잖아요. 선생님 어려워요 하면 계속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시험 칠 때까지.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 그죠? 저는 그죠? 원래 프로레타리아로 자랐거든. 극심한 프로레타리아잖아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소망 중에 한 개인데, 여러분 부자들을 가만 살펴보잖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적으로? 긍정.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막 비난만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친구하면 안 된다. 왜? 내까지도 그렇게 빨려 들어간다. 항상. 진짜. 항상 어떤 사람은 막 무조건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난만 하고 막 결함, 사람 결함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막 하도 참는 거지, 우리도. 근데 막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누가? 아들이 한양에, 그지? 과거, 시험 치러 가면은 장독에 뭐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말로.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막, 뭐, 통성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지 마. 됐습니까? 저는 그게, 뭐, 그 뭐, 하나님이 들어주는지, 누가 들어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자꾸 하거든. 하나님 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이래 안 하잖아요. 항상 할 때 목사님도 여러분 백그라운드는 무거니까 누구도 가지지 않고 있는 전진한 하나님을 백그라운드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막 하잖아요. 저는 그게 교회 안 다니니까 뭐 기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준다면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뭐 하고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뭐 108배 하는 거지. 108배 하면서 참여하면 아 내가 또 어떻게 내가 깨끗해지니까 이루어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참여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긴다 생각. 그게 긍정적으로 하는 거지.
그 어떤 사람 물어보면 막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려워요. 그럼 마음속으로 어렵구나 계속. 내가 안 해서 어려운 거지 계속. 그러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죠? 학원에 왔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학원에 왔다는 것은 뭐 하려고? 합격하려고. 뭐 공부하면 무슨 공부? 합격하려고 하는 것이. 합격하려고 왔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아침에 108배, 108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가끔씩 108배 합니다. 절에도 안 다니지만 굉장히 아침에 거실에 가지고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땀이 쫙 납니다. 굉장히 뭐 운동 어떤데 뭐 운동 특히 겨울에는 밖에 운동 못 나가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게 하늘 날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건 계속하면 기 다 빠집니다. 진짜 그래서 항상 108배 딱 하면 짬 쫙 납니다. 아침에 20분 25분 특히 그저 막 살찌고 이런 사람 뱃살 많이 있는 사람 108배 하면 살 빠진다 하잖아요. 그 뭐 나왔잖아요. KBS 하는 생로병사 0.5평의 기적 종교를 떠나가지고 탁 하면 관절 365개가 다 움직인다 하잖아요. 저리 그거는 이제 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싫어하잖아요. 그게 막 하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안 다니는 사람 열심히 108배 하면 참 건강해집니다. 저는 종교를 떠나서. 그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든요. 학원 하면은 기분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원에 딱 오면은, 아, 오늘 공부 되겠구나. 또 잘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뭐고? 비업 쉬었어요. 그 다음 파격적으로 저렴 그 뭐 장기간 하면은 계약갱신 지상 부속물 매수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그런 거. 한 개만 기억하면 된대 이게. 그 다음에 임대차 구조 다 아는 거잖아요. 비워줄 수 없다. 이거 지상물 매수 까다롭지 않다. 그래서 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비워줄 수 있는 이거는 까다롭다. 몇 개? 세 개. 자꾸 그런 큰 거 기억해. 그게 이해다. 이해고 암기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무슨 대? 전대. 시험 안 치면 그런 이야기만 하면 재밌겠죠. 잘 합니다, 또. 그제? 저는, 무슨 대? 전대. 전대인데, 그러면 요 임차인이 다시 또 임대하는 거, 이게 전대란 거. 요거는 임차인, 다시, 요거는 무슨 차인? 전차인. 근데 요 임차인이 다시 임대하잖아요. 그래서 요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전대인이라고 하면은, 아, 무슨 차인이구나. 임차인. 그지? 요렇게. 근데 요 양도와 전대의 다른 점은 양도와 전전세하고 똑같아. 양도는 요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소멸하면서 동일성을, 요거는 뭐 하면서? 소멸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누가에게 이전한다? 빨리. 양수인. 요거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다시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다시 뭐 임대하는 거 이걸 무슨 차? 전대 또는 전대차 이렇게 한단 말이지. 같은 말이다. 그럼 전세권에서는 무슨 세하고 똑같노? 전전세하고 똑같은 것이 무슨 세? 전전세. 그치? 근데 요거 안 넣고 요거 나온대 뜨게. 그럼 요거는 이제 몇 개 있노? 빨리 두 개. 뭐를 넣든 전대와 동의를 넣든 전대와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그거 시험 문제 꼭 외워야 된다. 시험 문제 나온다. 요 두 개 나오든지 요거 나오든지 나온다. 시험 치고 나면은 천일생이가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알 수 있다. 진짜 시험 치고 나면은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알 수 있다 말이야. 나온다 이게. 그러면 자 전대차인데 무슨 대인 임대인의 뭐를 얻은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와 전대차 전대차 줄여서 그냥 전대 임대인의 뭐 없이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되겠습니까? 자 그럼 들어갑니다. 뭐를 얻은 전대 들어간다? 동의를 얻은 전대. 자 뭐를 얻은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 요거 설명합니다. 뭐를 얻은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 자 설명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물건 누가 쓰고 있습니까? 전차인. 무슨 차인? 전차.
전차인이 쓰고 있는데, 그럼 계약은 누가 합니까? 임차인과 전차인이 계약하는데, 누가 쓰고 있노? 빨리. 전차인. 전차인이 쓰고 있으니까, 자, 요거, 의무부담. 의무부담. 권리, 누구한테 주장하냐면, 권리는 누구한테 주장하냐면은, 누구? 임차인에게 권리 주장. 요게 기본 구조다. 됐습니까? 자, 의무는 어떤 게 있노? 빨리. 가장 큰 의무. 물건 쓰고 있으니까, 빨리. 차임. 차임 누구한테 준다? 빨리. 임대인. 무슨 직업 의무? 차임 직업 의무. 무슨 직업 의무? 차임. 자, 부속물은 누구로부터 샀노? 빨리. 부속물은 누구로부터 샀노? 임대인.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부착시켰노? 임대인. 그래야 누구한테 사세요? 임대인에게 사. 그래서 부속물 매수는 누구한테 행사한다? 빨리. 임대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여러분, 권리 중에서 가장 큰 권리는 아까 어떤 게 있노? 비용. 필요비. 요거 조심해야 되겠네. 요거 잘 냅니다. 무슨 상한청구권? 비용 상한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냐면 빨리 누구한테 행사한다? 임차인.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들어갑니다. 여운다. 지금 됐습니까? 여운다. 차임 누구한테 준다? 빨리.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자, 집중한다. 정신 바짝. 차임.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됐습니까? 비용. 임차인. 비용. 임차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비용. 선생 막 큰 소리 하지만 막 톤이 빠질 것 같아. 다시. 비용. 임차인. 부속물. 임대인. 차임. 임대인. 되겠습니까? 자, 근데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주냐면 누구한테 준다?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만약에 요 임차인과 합의로 임대차 종료. 무슨 차 종료? 임대차 종료 해도 됐습니까?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즉, 전차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대항을 비워달라 못한단 말이지. 됐습니까? 즉, 전차인은 여전히 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예?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뭘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차임.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그래서 여러분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머릿속에 몇 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됐습니까? 예. 몇 개 중에. 그럼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머릿속에 몇 개? 빨리. 네 개. 차임. 빨리.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병. 임차인. 병. 임차인.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준다?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그래서 임차인과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를 얻은 전대하면 몇 개? 빨리. 네 개. 기억해야지. 차임, 부속물, 비용, 합의로 종료했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준다? 빨리. 누구한테 준다? 임대인. 질문은 나중에 끝나고 한다. 됐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몇 개? 네 개. 꼭 기억한다.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차임은 누구한테 준다? 빨리. 임대인. 차임은 누구한테 준다? 임대인. 그럼 만약에 차임을 임차인에게 차임을 줬다. 원치. 누구한테 줬다? 임차인이 준 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임대인이 다시 차임 달라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준다? 빨리.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머릿속에 시험 문제 중요하다. 오늘 하는 거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온다. 뭐를 얻은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머릿속에 몇 개? 네 개. 다시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비용 잘 낸다. 요거 비용, 필요비, 유익비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다. 빨리. 임차인 꼭 기억한다. 요거 잘 낸다. 요거 포인트. 요게 뭐를 얻은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 자, 그 다음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요거 하고 그냥 마감해버리자. 임대차. 그지?
공부는 재밌게 긍정적으로 됐습니까? 공부는 재밌게 안 될 것 같다면 오늘부터 하지 마라. 안 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꼭 뭐 해야지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격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108배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시험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지. 근데 막 몸은 학원에 와가 있으면은 합격하려고 왔잖아요. 몸은 학원에 와가 있으면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생각도 몸도 합격, 생각도 뭐 합격 하면 뭐 한다? 합격합니다. 이놈 뭐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 계속 반복. 차임 빨리 임대인 비용 임차인 부속물 임대인 어 잘하네. 그것만 해도 딱 하거든. 그 자꾸만 하면은 나중에 놓으면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착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그지?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자, 그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지? 그죠? 약장사 같죠? 그지? 어떤 데 하다가, 응? 근데 저는 옛날에는 20대, 후반 그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강의한다는 게. 와. 내 꿈이 이게 아니었거든. 근데 그때는 뭐 술값을, 술을 좋아하니까 술값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이 드니까 참 좋더라. 생각을 바꿔먹고, 그럼 또 남들한테 가르쳐주고, 뭐, 필요한 거 준다. 이게 참 좋은 직업이더라, 이게. 뭐를 키우게 되고 나서부터. 자식. 내가 안 되면 내 자식이 잘 되겠지. 무슨 심이? 열심히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못 받아도 누가? 자식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심이 한다? 열심히.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는 안 받아도 누가 받는다? 자식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은 없거든. 그래서 항상 살 때 성실하게, 항상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안 받아도 누가 받을 거다? 자식이. 그럼 나쁜 일 했는데 내가 안 받으면 누가 받는다? 자식이 받습니다. 지금은 내가 좋아도 나쁜 일 해가고. 그럼 참 좋은 거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무슨 심이? 공부도 무슨 심이? 자, 요것도 쉽다.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요 이제 세 명이 돌아가니까 요 복잡하다, 이게. 자, 지금 이게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인데, 자, 그러면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했거든. 계약은 누가 하노, 빨리? 임차인과 전차인이. 계약했잖아. 계약은 유효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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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효무효? 있을유 없을무? 무조건 유효. 계약은 앞으로 계약은 약정은 나오면 무조건 뭐 유효. 몇 개 빼고? 8개. 103, 104, 107, 108. 다시 뭐? 103, 104. 알잖아요. 알잖아요, 이게. 그지? 처음 하는 사람 또 잘 모르겠지만. 자, 103, 104. 비진입 통정. 107, 108. 다시 뭐? 103, 104, 107, 108. 명의신탁 약정. 금방 뭐랬노? 명의신탁 약정.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 의사무능력. 무슨 무능력? 의사무능력. 그 다음에 탈법행위. 그 8개. 또 있긴 있는데, 그 8개 거의 걸려들거든. 그 8개 빼고, 그 8개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은, 약정은 하면 이상하거든. 그래도 무조건 유효. 꽃게 간다. 계약은, 약정은 나오면 아까 몇 개 빼고? 8개. 대라! 103, 104, 107, 108. 무슨 신탁 약정? 명의 신탁 약정.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그 다음 뭐? 무슨 무능력? 의사 무능력. 그 다음 무슨 행위? 탈법 행위. 그런 말 안 나오면은 무조건 계약은 해도 이상해도 뭐하다? 유효. 저번에 했잖아요. 타인 소유 물건은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은 매매, 유효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계약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 지금 누가 쓰고 있노? 빨리? 전차인. 자, 그럼 좋다. 전차인은 그럼 쓰고 있으니까 제일 큰 의무 뭐 주노? 빨리?
임차인. 차임은 누구한테 주노? 빨리. 임차인. 임차인에게 차임 직업 업무. 차임 주면서 권리 업무 주장. 누구한테 하노? 빨리. 권리 업무 주장. 권리 업무 주장. 누구한테 하노? 빨리. 임차인. 임대인한테는 못 하잖아, 지금. 임대인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의 뭐를 얻어줄 업무? 동의 얻어줄 업무. 됐습니까? 동의 얻어줄 업무. 얻어줄 의무. 얻어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나중에 누가 알았습니까? 임대인이 알면 누구를 괴롭히겠습니까? 전차인. 괴롭히잖아요. 부차인은 뭐 주고? 돈 다 줬는데 괴롭힘 당하잖아요. 누구한테 괴롭힘 당하노? 임대인. 그럼 자, 아까 임차인은 누구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 동의 얻어갖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임대인이 동의 못 얻었단 말이지. 그러면 아까 뭐, 무슨 책임? 무슨 책임? 우리 저번에 매매할 때 했잖아요. 뭐, 완전하게 이행해줘야 할 업무가 있잖아요. 완전하게 이행 못하면 무슨 책임? 빨리. 담보 책임. 지지. 무슨 책임 진다? 담보 책임 진다. 다른 말로,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담보 책임 진다는 말은 거꾸로 무슨 차인은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네. 다시 제일 돈부터 시작한다. 돈 누구한테 준다? 빨리. 임차인. 그래서 권리 없는 누구한테 주장? 임차인. 돈 다 줬는데 누가?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임대인은 뭐를 얻어줄 놈은 동의. 동의 못 얻으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맞습니까? 예. 나중에 누가 알았네? 임대인.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임대인이, 이제 임대인이 누구? 임차인한테는 무슨 반? 무슨 반? 윗반. 윗반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여러분, 요거,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해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해지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지? 그냥, 이제 해지해야 되는, 나는 그래도 뭐 할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아마 해지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거고 이제 위반을 가지고 해지할 수도 있고 누구 선택에 달렸다 빨리 임차인 아니 임대인 무슨 대인? 임대인 지금 됐습니까? 자 임차인과의 관계는 무슨 반 윗반을 가지고 무슨 지 해지 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자 임대인이 알았습니다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빨리 전차인 쓰고 있잖아요 전차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누구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빨리. 불법 점유. 자, 요거 시험 문제. 요거. 불법 점유를 이유로 누가 임대인이 누구를 전차인을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임대인이 전차인을 어떻게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요거. 괴롭히는데 이제 조건이 있다. 자 중요하다 이게. 요 세 명이 돌아가니까 이제 어렵다. 요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딱 정해져 있다. 아까 동의를 얻은 전대 몇 개? 네 개. 그렇지. 동의 없이 전대. 하면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누가? 임대인이 누구를? 전차인을 괴롭히는데 조건이 요거. 임대인이 조건이 자 요거 조건이 무슨 대인이?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뭐 안 했을 때? 해지 안 했다, 아직. 뭐 안 했다? 해지 안 했다, 많이. 뭐 안 했다? 해지 안 했다. 누구는 살아있네, 빨리. 임차인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됐습니까? 해지 안 했을 때, 누구는 살아있네, 빨리. 임차인. 그래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반환하라고. 뭐라고? 반환하라고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 자신에게 달라 할 수는 없고 자 해지 안 했으면 아직 여전히 뭘 받고 있네 빨리 차임을 받고 있으니까 뭐가 없네 손해가 없네 그래서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요거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자 임대인이 누구 임차인에게 무슨 반을 가지고 윗반을 가지고 뭐 했다? 해지했습니다. 뭐 했다? 해지했다. 이제 누구는 권한이 없네, 빨리. 누구는 권한이 없네, 빨리. 임차인 권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괴롭히는데 누구한테 달라고? 임대인 자신에게로.
임대인 누구? 자신에게로 어떻게? 직접 임대인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반환하라고 임대인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지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뭘 못 받고 있네? 차임. 그래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거 잘 냅니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자 뭐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지 안 요 잘 넣는다.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해지했다. 이제 뭘 못 받으니까 차임을 못 받으니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 요거 잘 넣는다. 손해배상 잘 나온다. 그래서 동의 없이 전대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잘 나온다. 손해배상 잘 낸다. 그 다음에 해지 안 했을 때는 누구한테 주라고? 임차인. 와 임차인 아직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뭐 안 했을 때? 해지 안 했을 때. 해지했을 때는 이제 누구는 권한이 없네. 임차인. 그래서 누구한테 달라? 임대인. 자신에게 무슨 점? 직접 반환하고 전차인에게 청구. 괴롭히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끝. 그래서 다시 동의를 얻은 전대에 하면 몇 개? 세 개, 네 개, 아니, 네 개, 몇 개? 네 개. 동의 없이 전대에 하면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 거 두 개로 나누어서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거 동의 없이 양도 해도 요 전차인 자리에 요 양수인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 됐습니까? 동의 없이 전대차 뭐 양도. 똑같다. 요거. 요 전차인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 양수인. 요렇게 해서 임대차 끝내면 또 여러 가지 많다. 뭐 다 못하잖아요. 넘어가야지. 근데 시험 여기서 거의 낸다. 큰 거.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갑니다.